오늘은 여러분께 일반 여자들이 남자들의 CPR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여성시대 이야기만 하는 게 어이가 없다. 그건 마치 똥통에서 똥밖에 없다 말하는 거고 현실 여성들 중 착하고 참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냐 쯧쯧이라는 댓글이 달리곤 하죠. 그래서 저는 여자인데 페미가 너무 싫어 페미는 사회악이야. 극단적 페미는 나도 싫어하고 많은 여자들도 싫어할 거야. 3-4년 전 페미 열풍은 진짜 한국 역사 중 가장 큰 수치로 기록될 것 같아. 정말 의미가 없었고 그걸 부추겼던 정부도 어이가 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비교적 정상인에 속하는 커뮤니티의 여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들은 여자에게 CPR이 망설여진다라고 말하는 남자 의사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한 여성이 여자 환자와 신체 접촉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리뷰를 남겨놓았다는 걸 인증하고 열이 많이 나고 숨소리가 거치길래 등의 청진기를 대고 청진을 했다. 성별을 떠나서 의사가 환자 등의 청진을 했는데도 저런 댓글이 달린다. 의사 면허도 없고 관련 자격증도 없을 사람들에게 CPR을 요구하는 건 너무한 거다. 라는 명백한 팩트만을 써낸 의사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저 인간은 의사 할 마인드가 아니고 남자 환자만 받겠다는 거냐 뭐냐. 진상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성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남자들의 CPR을 거부를 찬성한다는 건 의사다운 마인드가 아닌 거다. 여혐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존나 많네 현실을 살아라. 혐오 조장은 하고 싶고 여자는 모시는 거냐? 그냥 하지마 시발 여혐하고 싶어서 난리 났네. 라는 우리 여성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 이 사이트는 여성시대가 아니라 여자인데도 페미가 너무 싫고 사회의 악이다 페미는. 이라는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여초 커뮤니티 중에서도 가장 중도에 가깝고 정상에 가까운 커뮤니티인데도 CPR에 대해서 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여자 CPR 할 때 속옷까지 꼭 벗겨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이 여자들은 왜 던질까요? 옷까지는 안 벗기고 후크만 풀어도 되지 않나? 아니 진짜 옷까지 벗긴다고 몰카 아니라 진심으로? 라고 말하면서 어이없어하는 우리 여자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여자들은 그나마 꼴페미를 싫어하는 여자들입니다. 이런 여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가요? 옷을 왜 벗기는 거냐 옷 벗기는 거 이해 안 간다 몰카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의사가 청진했다고 성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병신 진상의 말을 보고 여혐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존나 많네 현실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자들. 여러분은 이 여자들이 과연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나마 정상이라고 말하는 여자들도 남성들의 CPR 거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성들은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성들이 하나둘씩 CPR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우리 여자들 이제 와서 쫄리십니까? 여자들 지금 이런 상황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자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을 때 CPR한다 안한다 투표를 남초 커뮤니티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0%가 넘는 남성들은 CPR을 하지 않는다고 투표를 했죠. 이래도 우리 스윗 남페미들은 현실에 착하고 참한 여성들이 많다고 말하겠죠? 물론 현실에 그런 여자들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들은 묘하게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더 이상 남자들이 여자들의 문제에 손을 놓아버리기 전에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비읍시옷 같은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인도 있다는 걸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가까운 여성들이 남성들의 CPR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은희 오늘 저녁에 짬뽕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남녀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고통받는 건 결국 여자들입니다.